제가 첫 번째 것은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속약사의 영양소 요법이라고 하는 책을 보아서 직접 찾아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60대 여성인데 약간 통통한 체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화 혈색소가 무려 9.5에 육박했는데요. 이분은 공복혈당도 높고 식후혈당도 높았습니다. 공복혈당을 잡으려고 하면은 지방간을 잡아야 되는데요. 지방간에서 간에 그 지방이 흘러나오게 되면 인슐린에서 그 지방이 흘러나오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을 잡으려면 지방간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간에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실리마린과 메티오닌 콜린이 들어있는 이런 간의 제품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주 속에 들어있는 카란틴, 바나바 속에 들어있는 코르솔산과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는 이 제품 하나. 그 다음에 당독소를 결합해서 내보내는 나노커큐민, 그리고 신경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마리놀렌산 40% 제품, 이렇게 네 가지를 드셨고요. 약 4개월 정도 지나서는 간의 제품과 이 간마리놀렌산을 떼고 두 가지 나머지만 드시게 됐어요. 이분이 점점 먹어감에 따라서 당화혈색소가 8점 몇 대로 내려가다가 8개월 후에는 무려 7.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고는 두 가지 제품을 계속 먹고요. 이분은 당뇨약도 드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8개월 만에 2.5 정도가 내려갔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제가 쓴 책에는 제가 이렇게 실제로 경험했던 실제 사례뿐만 아니고 전국 여러 약사님들이 상담해서 실제 개선된 사례가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콩팥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콩팥이 하는 일은요, 하루에 180리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혈액을 거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 속에는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이 있는데요. 포도당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좋은 것은 안 내보내고 재흡수를 하고요. 요소라든지 나쁜 노폐물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콩팥은 삼중의 빗장 수비를 해요. 체 하나가 있고 또 체가 있고 또 다른 체가 있고 그래서 아주 쫌쫌하게 물질을 거르는데요. 좋은 것은 재흡수하고 나쁜 것은 내보내고 이렇게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야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체중이 많으나 작으나 1분당 125ml의 혈액을 거르고요. 소변으로 나가는 약은 10분의 1인 1.8L를 소변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콩팥에서 계속 우리의 혈액을 거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에 125ml를 거르게 되어 있고 이것을 신사구체 여과율 GFR이라고 하고 있고요. 직접 우리가 소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사구체 여과율이다. 그래서 EGFR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125의 이 사구체 여과율을 누구나 타고 공평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약 90 정도 되고요. 한 살을 먹을수록 1일 정도 이 사구체 여과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60 정도 되면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30 정도 되면 굉장히 위험한 단계가 진입되는 것이고 사구체 여과율이 15 이하가 되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구체로 들어가는 새 동맥이 있고요. 나가는 새 동맥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입 새 동맥, 수출 새 동맥, 어떤 사람은 들 새 동맥, 날 새 동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장에서 단순히 이렇게 혈액을 거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혈압을 조절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혈액 속에 나트륨 농도를 딱 감지를 해요. 그래서 나트륨 농도가 낮으면 레닌이라는 것이 나와서 빨리 수분을 재흡수해요. 그러면 이 소금이 나트륨을 이렇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져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새 동맥을 딱 조여요. 조여서 천천히 들어가게 합니다. 만약에 이
사구체는요, 아주 가는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세게 들어오면 다 터져서 망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조였다 이렇게 풀었다, 마치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가 틀었다 하듯이 이렇게 이 들어오는 세동맥에서 이거를 조이면서 늘리면서 들어오는 압력을 조절해요. 그런데 이제 혈압이 막 계속 높았다 그러면은 이 센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여기서 계속 조이잖아요. 이 너무 조이게 되면은 이 세동맥의 혈관이 두꺼워져요. 압력을 받아서. 그래서 혈압이 높아도 이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병이 되면 끈끈한 당독소가 혈액 속에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구체가 당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이 세동맥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하수도에서 이제 하수도가 막히게 되면 물이 잘 안 내려가고 쫄쫄쫄 내려가듯이 나가는 곳이 막히게 되면 잘 안 내려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물은 많은데 잘 안 나가면 빵빵한 물풍선처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구체와 사구체 사이에 완충 역할하는 게 매산지움이라는 게 있어요. 매산지움이 쿠션처럼 딱 보호하고 있거든요. 매산지움 사이에도 모세혈관이 다 지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조직에는 혈관이 들어가서 혈액 공급을 해서 산소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뇨가 돼서 이렇게 막혔어요. 들어오는 거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매산지움이 막 증식을 해요. 증식하면서 이게 사구체를 누르겠죠. 그러면 매산지움 사이에 모세혈관이 다 눌러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매산지움도 이게 죽고 쓸데없는 이게 신장 안에 단백질이 가득 차면서 사구체는 다 눌러져요. 그러면서 이 삼중의 이 체로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이게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알부민이 빠져나온 거죠. 신장이 나쁘면 알부민뇨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혈액이 나오는 이유가 이 거름망에 뭔가 틈이 생겼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신장이 망가져서 나중에는 투석을 할 수밖에 없고 투석하면 정말 일주일에 세 번씩 네 시간을 누워서 지내야 되니까 너무나도 삶의 질이 나빠지겠죠. 이런 단계가 되기 전에 이 콩팥을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원인은 첫 번째로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모든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세동맥과 나가는 세동맥이 같이 수축해요. 그렇게 되면 콩팥이 나빠집니다. 콩팥, 이 스트레스를 받은 모든 것이 나빠지고 또 암세포도 발현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높아도 콩팥이 나빠지고 당뇨병이 있어도 나빠지는데요. 한 가지 원인이 고단백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에는 질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먹으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요. 암모니아를 간에서 걸러서 요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요소를 콩팥에서 걸러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단백질 식사를 하게 되면 질소가 많아지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단백질을 너무 지나치게 먹는 것은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콩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염 진통제인데요. 스테로이드제가 아닌데도 소염 진통제를 먹고서 나는 왜 붓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소염 진통제는 좋은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세동맥을 조이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소염 진통제를 먹고 붓는다 하는 사람은 양을 줄여서 너무 장기적으로 먹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다 더 신장이 빨리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콩팥이 나빠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어느 정도 나빠지게 되면 사실은 건강식품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절대 처방한 것 외에 먹지 말아라 말을 하거든요. 특히 콩팥 환자들은 칼륨이 많이 있거나 일이 많은 이 채소를 먹어도 콩팥이 걸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수치를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채소를 너무 많이 먹고 사망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환이 바로 콩팥 기능인데요. 콩팥 기능에 도움되는 그런 그 영양소로서 첫 번째로는 나노커큐민인데요. 나노커큐민은 당독소를 결합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혈액이 끈끈하지 않게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콩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감마 리놀렌산인데요. 보통 달
알마직구 종자유에는 8 내지 10%의 감마리놀렌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염증을 가라앉혀주기 때문에 이 신사구체는 모두 많은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어서 모세혈관이 전부 다 필수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모세혈관이 모두 필수 지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마리놀렌산의 예를 들어서 10%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오메가6 기름입니다. 그래서 감마리놀렌산을 계속 먹게 되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마리놀렌산을 2개월 이상 먹으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지만 요즘에는 이 순도를 높여서 약 40%의 감마리놀렌산이 이렇게 제품화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40% 나머지 60%는 또 오메가6 기름이니까 먹으면 염증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60%의 기름마저 효소 처리해서 계속 먹어도 염증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먹으면 신장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